869번이요. 그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죠. 이렇게 얘는 그러면 이름이 나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xy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항상 써주세요. 얘는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2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y, x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xy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x랑 y랑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죠? 얘는 부호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된다. 자,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이게 끝. 1 구하시오. 2번. x 통분하면요. xy분의 2y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니까 대입하시면요. x는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y의 제곱 분의 2y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y 제곱 6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